전국 의대 교수들이 이미 많은 응급실에서 정상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준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개, 흉부 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은 16개,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은 24개,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은 46개 대학병원이라고 전했습니다. 이어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 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